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에 와가지고 이런 작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스텐실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새기는 작업인데 얘가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스텐실 하시면 인터넷에 스텐실 이렇게 치면 요런 그 얇은 비닐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새겨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할수 있냐면 지금 글씨 써져 있는 것처럼 목재에다가 어떤 목재가 됐든 어떤 철판이 됐든 내가 원하는 글씨를 여기다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데 원래 도구를 원래는 이런 스텐실로 쓰는 전용 붓이 있거든요. 이게 문뚝이에요. 끝이 얘가. 문뚝에서 이걸로 원래는 톡톡톡톡톡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글씨를 완성하게끔 원래는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걸로 평상시에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잘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현재에서 목장갑이죠. 목장갑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맥가이버와 같은 이런 실력들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목장갑으로 저게 똑똑똑 이럴 때 저쪽에다가 물감을 저렇게 페인트를 저희가 어느 정도 따라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많이 묻히지 말고 한 번에 적게 묻혀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톡톡톡톡 저렇게 여러 번 조금씩 여러 번 이렇게 칠해주시면 얘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원에다가 우리 가족의 어떠한 뭐 추억의 이름이라든지 정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한 장만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얼마든지 정원에 다양한 문양들이 나오죠. 자, 짜잔, 한번 나왔겠네요. 와,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금 글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거 과일 박스예요. 과일 플라스틱 박스인데 거기에다가 얘를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떼볼까요? 하나만 이렇게. 여기다 딱 맞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딱 맞게 만들었냐면 잠시만요. 제가 빼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지금 요 사이즈가 요틀 안에 사이즈랑 딱 맞게끔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걸 딱 끼니까 이렇게 껴볼게요. 딱 껴보니까 보이죠? 이렇게 딱 맞는 거. 딱 맞아서 딱 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탁, 탁, 탁.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제 정원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의자로 쓰려는 거예요. 의자로. 이렇게 해서 의자로 딱 앉으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 할까? 약간 아주 럭셔리한 좋은 그 의자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고 되게 내추럴하게 하는 그래서 정원 판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의자를 완성해 봤습니다. 어쨌든 정원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스텐실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두셨다가 정원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길 때, 정원의 이름 새길 때, 아니면 뭐 힐링 가든 어떤 문구가 됐든 새기고 싶을 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게 멋스러운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딴따따따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